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장미집을 향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처음 나간 느낌이라면 이거는 조금 딱 다른 느낌이거든요. 갈별진 사과 향이 좀 더. 어? 그래서 제가 두 개 중에서 캐릭터가 다르니까. 네. 그 무근히 향기가 두 번째 거에서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대구르 주몽이 사과르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앙리지로는 지금 한 2년 이상 됐어요. 그 대구르 주몽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요. 10년 정도 된 거는 정말 카라멜라이즈 돼가지고 위스키 쉐리향 같은 게 정말 많이 나요. 사바도 묵직함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쨌든 더 과일의 신선함 느낌이나 그런 게 더 인상적이었다면 산도가 특히 사바 산도 때문에 처음에 엄청 이슈가 됐어요. 샤프한데 근데 거슬리는 산도는 아니에요. 지로 같은 경우는 복합미라든지 숙성미라든지 오일향 같은 버터향 같은 것도 살짝 느껴졌는데 나한테는 맞아요. 왜냐면 오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아르곤 숲에서만 나온 나무를 잘라서 옷구통을 만든다고 해서 얘네들 플래그십이 아르곤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계란찜하고 샴페인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그룬트. 어느 게 더 취향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두 번째 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취향은 첫 번째 거. 그래? 나의 취향은. 똑같은데요? 어, 그래요? 네. 이게 두 개.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샴페인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그 오래된 샴페인, 산화된 뉘앙스를 좋아하게끔 입맛이 그렇게 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셀로스예요. 자크 셀로스. 그걸로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 솔레라 방식이라고 대표적인 방식인데 오래된 바디감이 더 훨씬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구조감도 좋아지고. 지금 약간 사바르 같은 약간 프레시한 느낌으로 먹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샴페인에 대한 기대하는 방향 자체 부합한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고 익숙함의 차이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는 제가 되게 깨끗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고 전 생각해요. 얘네들을 우열을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오스트리아들은 왜 그렇게 잔을 잘 만들지? 리델도 그렇죠. 그렇죠. 진심이 나라요. 근데 진짜 로그마의 잔 저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이게 오스트리아랑 독일의 차이이기도 해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용적이잖아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좀 고급적인 그런 걸 좋아해요. 엘레강스하지. 독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지. 근데 오스트리아는 인구도 그렇고 나라도 조그맣지만 그 안에 귀족 문화 그리고 이런 고급에 대한 취향의 비중이 비율이 너무 높지. 프랑스보다는 아저 독일보다는 옛날부터 높았으니까. 옛날부터 높았으니까. 생고등어 사시미인데 등종인 맛술풀로 살짝 한번 아구리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색깔 미쳤다. 색깔 미쳤어. 고등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고등어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기름이 제대로 올라왔어. 근데 마실수록 자꾸 얘가 또 좋아지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바로 오픈하는. 근데 나는 그 샴페인도 디캔팅을 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에어레이션이 되게 빨리 될 줄 알았거든. 사실 저는 좀 진짜 조금 좋아하는 샴페인인데 나름 이름 있는 샴페인은 6시간 전에 오픈해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샴페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많이 연빈인데 진짜 조금 우리 장기 숙성형 샴페인이다 그러면 전날에도 오픈해요. 근데 전날에 오픈하는데 코르크를 슬쩍 막아놔요. 장기 숙성형을 그 목표로 만든 샴페인들이 있잖아요. 사실 울빈이 됐을 때 돈페리뇽만큼 맛있는 샴페인이 없어요. 영빈일 때 맛이 없어요. 울빈이 되면 정말 그 매력이 극대화되는 샴페인이죠. 돈페리뇽은. 돈페리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유명했을 것 같이 가장 과소평가된 샴페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흔하니까 더
네, 흔하니까. 그래, 형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 지금. 영화에 계속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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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금 나온 거 계속 까서 먹으니. 이거 샤브리 같은데? 아, 근데 어쨌든 둘 다 샤도네일 것 같고. 둘 다 샤도네. 둘 다 샤도네이고. 아니 그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맞췄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독일 거야. 근데 지금으로는 2번이 독일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한국이 만들었던 것 자체가 독일 샤도네의 품질이 엄청나.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거 수입하세요. 이게 독일 거란 이게 말이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독일인 것 같아요. 아, 나랑 반대네. 네. 오크를 정말 잘 쓰는 독일? 응. 독일 샤도네. 맞췄습니다. 일본이 그거. 역시. 아. 일본 노래 역사? 샤블린 아니죠? 아니. 브르고뉴죠. 샤샤뉴 몽라세. 그리고 그 밭 중에 이름이 르선이에요. 르선 밭이에요. 요새 엄청 뜨는 생산. 아 그래요. 대단한 독일 샤도네이와 어마어마한 브루고뉴의 샤도네이를 함께 즐겼습니다. 네. 그와 함께 독일 샤도네이의 가능성을 함께 느꼈습니다. 최고.